오늘은 메주구리에서의 첫 토요일입니다. 또 사순절 첫 토요일입니다. 오늘 엄마와 어떻게 지낼지 여쭤보고 성모성심 첫 미사를 드리러 야고보 성당으로 가고 있어요. 어저께 두 가지 성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. 십자산에서 내려오면서 엄마, 기도 많이 잘하는 사람을 보내셨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저같이 기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보내셨어요? 기도 잘하고 더 열심인 사람을 보내셨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즉시로 마음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. 젖먹이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나는 참된 영광 받는다. 그래서 감사드릴 수 있었고 또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, 얼굴이 새겨진 바위를 또 루마니아 자매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얼굴에다가 볼을 비비면서 제 미약함을 받쳐드릴 수 있었고 또 평화의 모 지으신 그 신부님 집을 지나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메주구리의 구석구석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? 라고 말씀드렸을 때 즉시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. 엄마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단다. 집안의 모든 것, 냉장고 사용법, 또 아주 복잡한 그런 기계의 사용법까지, 또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까지 다 엄마는 자녀에게 가르쳐 준단다. 네가 아이들에게 집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듯이. 그래서 즉시로 제가 성모님의 딸이고 가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었고, 저도 제 아이들에게 또 저와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 참 영광 드릴 수 있었어요.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,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. 아멘. 빵단식 4일째입니다. 어저께 빵단식 2일째 밤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발진이 나서 이거 밀가루 글루텐이 나오고 안 맞는 거 아니야? 하고 걱정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. 내 몸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느라고 발진이 나오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때 나는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네가 단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.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것도 단식이지. 단식을 고집 피우지 말고. 그랬을 때 순간 기분이 안 좋았지만 기도하면서 당신 뜻대로 하겠다고. 그렇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전쟁도 멈추게 할수 있는 단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틀 정도 막 몸이 가렵고 머릿속까지 간지럽고 막 얼굴도 간지럽고 두드러기도 나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씩 아침에는 가라앉은 것 같아요. 아마 알레르기가 아니라 명현현상으로 제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사러 왔는데요. 빵 단식 때는 단빵을 먹으면 안 된대요. 여기 있는 단빵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달지 않은 빵들 있죠?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빵들. 그걸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또 위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노 스위트인 빵을 사러 왔어요. 사러 왔는데요. 이 소금은 마그네슘이 들어간 소금이라 조금 비싸지만 먹을 때 좋고 이 소금은 뿌릴 때쓸 건데 이런 거는 흔들어 보면은 입자가 굵어가지고 뿌릴 때 소금 한 알갱이가 천사 한 명인데 너무 개수가 천사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가는 걸로 구입하셔야 돼요.